현재 유튜브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방송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인권 침해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3주째 근무이죠. 네. 지금 근무 시간이죠. 세비 받죠? 예? 세비 받냐고요. 목적으로 합니까? 사적으로 합니까? 아니, 여러 번 고발을 하는데. 아니. 서울시 시민이 뽑았으면 시의를 해야지. 그래. 왜 이거 고발으로 다니냐? 지금 이 근무 시간에. 왜 시의하지? 근무 시간에 나와서 개인적인 고발하고 다니냐 이거요. 당신 고발할 거야. 근무 이탈, 근무 태만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뒤게 되지 말고 세비를 받고 시의를 해야 될 사람이 시의를 안 하고 맨날 김건희만 쫓아다니고. 사적 공적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네. 의원으로서 네. 그 이제 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예. 방하고 뭐 상의하고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서울시 근무 시간에 고발이라고 다니고 고발해서 시의원 된 사람 아니야. 다시는 하지 마요. 당황하더라고요. 공적이냐 사적이냐. 네. 근데 민주당 물타기를 하려다가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은 서울에서 고발 기자회견 했는데 최진님 여기 계셔가지고. 내 이름! 진보 세력이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를 끊임없이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지지자로부터 돈을 버는 짓은 대단히 비굴한 범죄입니다. 심각한 국격훼손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야만적인 인격살인입니다. 그 누구라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공격받을 이유가 없고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방송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인권 침해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비판이 아닌 허위 사실로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홍석하 씨, 뭐 논문 대필자로 지목하고 있는 그 홍석하 씨와 사귀었다, 남자친구다, 뭐 이런 또 허위 사실도 유포해서 고발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이런 허위 사실로 공격하는 비열한 짓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책임을 묻고 대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그 이번에 시의원님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떤 관계로 이 고발장을 접수한 거고 혹시 단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 허위 사실 유포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허위 사실 유포에. 건희사랑 그 팬클럽. 아니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디올 뭐 그 뭐죠? 그 디올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김호준 씨도 고발을 했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저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사실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건 대단히 질이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네, 선출제 공무원이죠. 네. 지금 근무 시간이죠. 세비 받죠? 예? 세비 받냐고요. 세비. 근데 이거 공적으로 합니까? 사적으로 합니까? 아니, 여러 번 고발을 하는데. 아니. 아니, 서울시 시민이 뽑았으면 시의를 해야지. 왜 이거 고발하러 다니냐? 지금 이 근무 시간에. 아, 그 민주당.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민주당 네. 의원들은 근무 시간에 왜 대통령 고발합니까? 어디? 왜 대통령 고발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고발을 거기 가서 먼저 물어보세요. 민주당 의원한테 왜 공적으로 하는 거고 내가 물어보지 않아. 공적이냐 사적이냐 시의회에서 저기 상의해서 합니까 사적으로 합니까? 아니 공 시의회에서 아니, 같은 국민의 의원끼리 이거 공적인 일이니까 하자서 합니까 아니면 그래서 개별적으로 먼저 지금 이탈해서 하는 거냐 이걸 묻는 민주당 거예요. 의원들한 공사 구분을 분명히 예. 하라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 핑계대지 말고 민주당 그랬다면 잘못한 거고 민주당 의원한테 왜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 핑계대지 마시고 공인자 사냐 물어보는 거 이게 왜 시의하지 근무 시간에 나와서 개인적인 고발하고 다했냐 이거요. 당신 고발할 거야. 근무 이탈, 근무 태만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수시로. 민주당 뒤게 되지 말고 민주당도 그랬으면 내가 고발할 거고 사과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사과하라고. 예, 이상으로. 아, 사과하고 예. 가라고. 어떤 사과를? 공적인 시의원이 시의를 안 하고 맨날 고발만으로 다니는 거. 잘 알겠습니다. 뭡니까 그게? 이상으로 예,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 고발장에 이명수 기자 말고 다른.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당신이 홍석하나. 김건희 취재해봤어요. 허위 사실이라는 거. 당신 누구로 고소당할 수 있어? 왜
저 이종배라는 사람이 좀 시의원이에요. 세비를 받고 시의를 해야 될 사람이 시의를 안 하고 맨날 김건희만 쫓아다니고 또 김건희가 허위 사실을 하는데 저희는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12시간 녹취록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 보고 허위 사실을 하면서 고발한 거 저 사람 나중에 무고죄로 내가 고발을 하고 이 고발보다 제가 나온 이유는 저 사람이 고발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 그 어떤 시의원이 아닐 때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시의원인데 근무하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탈해서 고발하는 거 이거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시에서 공적으로 하는 고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다는데 예, 여러분들이 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시의원의 그 이탈하고 근무 이탈해서 고발하는 거는 이건 공무원으로서 예, 선출직 예,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이탈한 거라고 보고 저희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이냐 사적이냐에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당에서 공적으로 하는 거고 이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 사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 도대체 누구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공적인 거 사적인 거 한번 사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당의 입장에서 하는 건가요? 아까 민주당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 사적 공적 이거는 제가 이제 네. 그 의원으로서 네. 그 이제 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예. 당하고 뭐 상의하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뭐 연락을 받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뭐 어떤 연락이 옵니까? 아니 그 이게 그 이해관계가 참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제가 네. 이게 한두 번 그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호준 씨도 했었었고 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어떤 사실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사실이요? 지금 고발한 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고발을 한 거죠. 아 그러면 무고죄 같은 것도 생각하시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다 그런 거 검토하죠. 검토해요? 다 아니, 검토하죠. 그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건지. 아니 유튜브에 보면 네. 이게 그 논문 대필자로 네네네. 지목된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하고 전화 해보셨나요? 해본 거 아니라 그 방송에 나와요. 네네. 아니다. 아, 그 방송에서 당연히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아니구나라고 믿었어요. 아니라는 우린 증거가 다 있는데 지금 지실까요? 그럼 증거를 제시를 했었어요. 아 제시를 하죠 우리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시 못 할 만한 김건희 프라이버시가 있는 증거가 있어서 제시를 못 한다면 어떡할 거 다 공개할까요? 오세요 서울의 소리를 보여줄게. 다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김건희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 철저히 하세요. 사과하고 가고 서울시민한테 서울시 근무 시간에 고발이나 하고 다니고 고발해서 시위원 된 사람 아니야. 다시 이러지 마요. 반쪽이 하든지 근무 그만하고 하고. 아 근데 고발장에 네. 여기 오시면은 아 죄송해요 우선 죄송한데 서울의 소리 고발 기자 얘기가 있는데 최신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아니 아까 물어보니까 고발한 이유가 서울의 소리 방송을 봤는데 이 홍석하 씨가 아니 논문 쓰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뭘 어떻게 지도를 해줘요 제가 박사가 아닌 다음에 무슨 박사 논문을 제가 지도합니까 라는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 그러면 그 증인이 한 말은 진실 아니고 그러니까요 한 번만 더 고발하러 나와봐 그냥 근무 시간에 역사를 잡아 돌릴 테니까 지금. 아니 참 저 사람이 고발 잘해가지고 시의원 된 거 아니야 내 서울의 소리는 한 번도 고발을 안 했어. 네. 예, 근데 오늘 근무 시간에 고발으로 나와가지고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했죠. 근데 민주당도 그랬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고발을 하는 내용을 공유도 안 되고 보도자료가 서울시 마크를 땄을 줄 알았어요. 이것도 고발해야 돼. 이게 서울시에서 붙여넣기 했는데요. 지금 붙여넣기 했어요. 서울시의회. 아, 근데 이게 초신님 아까 질문을 잘하신 게 당황하더라고요. 공적이냐 사적이냐. 근데 민주당 물타기를 하려다가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적으로 한 거고 그때 대답을 못하다가 결론은 사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적으로 한 거지. 네, 사적으로 예, 했다고 저희가 어느 분이 이종배를 예, 근무 이탈해서 사적으로 고발을 하고 다녀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예, 그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고발 좋아하는 놈은 고발로 해야 된다. 네. 이해는 이 눈에는 눈같이 그렇게 고발 좋아하는 사람은 고발을 수십 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